약 6.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부오나 세바가 유로파리그 축구 경기를 응원하러 그리스에 갔는데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소지품을 도둑맞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버 부오나 세바는 우리 시각으로 16일 오전 1시경 황인범, 황의조 선수의 올림피아코스 대 정호영 선수의 프라이부르크 경기 관람과 함께 이를 중계하기 위해 그리스에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 관중들의 뜨거운 열기를 생방송하던 부오나 세바는 황인범, 황의조 선수가 속한 올림피아코스와 정호영 선수가 속한 프라이부르크의 전적을 설명하기도 하며 여유와 기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 전 경기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한 무리와 마주치게 되고 이들은 부오나 세바에게 저쪽에 사람이 많으니 같이 응원하자 라는 뉘앙스로 부오나 세바를 유인했죠. 그런데 이들은 같이 응원을 하는 척을 하더니 부오나 세바의 소지품에 손을 대 이른바 소매치기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를 감지한 부오나 세바는 잠깐 내가 딱 느낌 왔다, 응원하는 척하면서 내 지갑을 누렸다 라며 자리를 피했죠. 부오나 세바는 왠지 지나치게 친한 척하는 게 어색해 보였다, 내가 가이드 짬밥이 10년인데 라고 말하며 다행히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상황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뜬 부오나 세바를 따라온 이 무리들은 부오나 세바를 집단 폭행하며 소지품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죠. 이 영상을 라이브 스트리밍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에 네티즌들은 와 소름 돋네, 너무 무섭다, 별일 없으시길, 진짜 이거 보니 외국에 나가서는 절대 한국처럼 활동해선 안 된다,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또다시 느끼는 영상, 그래도 보통 카메라 들고 있을 땐 저런 짓 안 하는데 대단하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